2024 LCK 서머 스플릿 T1과 젠지의 7주차 세러데이 쇼다운. 그 결과 젠지가 2-0 승리를 거두면서 전승 행진을 이어가게 됐습니다. 오늘 POG로 선정된 페이즈 선수, 초비 선수 만나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승리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초비 선수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. 소감 들어보겠습니다. 좀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 진출해야 되는데 늦든 빠르든 어차피 진출했을 거라 그냥 좀 덤덤하네요. 와, 자신감 있는 답변 너무너무 듣기 좋습니다. 자, 페이즈 선수는 오늘도 POG 포인트 1000점을 돌파하셨습니다. 그리고 엄청난 개인 기록을 세우셨는데요. LCK 최연소 최소 게임 1000킬 달성에 성공하셨습니다. 기분이 어떠신가요? 오늘 좀 잘 맞아떨어져서 POG 1000점도 찍고 1000킬도 이렇게 기록을 세우면서 찍어가지고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. 네, 초비 선수도 페이즈 선수에게 축하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너무 빨리 1000킬을 해서 좀 버릇이 나빠지지 않을까 걱정되긴 한데 사실 축하하고 사실 이 정도면 2000킬도 빨리 찍을 것 같습니다. 아, 네, 좋습니다. 응원의 한마디까지 해주신 것 같습니다. 자, 초비 선수 T1을 상대로 현재 매치 10연승을 달성하기도 했고요. 이렇게 많은 기록들이 걸려있는 오늘의 경기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습니다. 경기장 어떤 마음가짐으로 오셨을까요? 좀 뭐 많은 기록이 걸려있었다고 했는데 저는 좀 느끼지 못했고 결국에 정규리그라서 솔직히 좀 그냥 뭐 오늘 경기도 이기면 된다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와서 해가지고 좀 경기가 잘 된 것 같습니다. 가벼운 마음으로 부담 없이 경기를 치르신 것 같습니다. 페이지 선수 1세트에 페이지 선수가 지금 전승을 기록하고 있는 세나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. 지표가 1세트 얼마나 대단했는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DPM이 1159였고요. 데미지 비중 33.3%, 킬 관여율 100%를 1세트 모두 기록을 하셨는데요. 페이지 선수의 세나 12연승 중인데 뭐가 특별할까요? 일단 저희 팀이 일단 안 져서 승률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저희 팀이 세나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고 또 DNG 선수가 서포트 뭐 먹는 거 하면 잘하는 것 같아서 세나 승률이 되게 높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. 팀적으로 세나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다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. 초비 선수 1세트에는 상대가 릴리아와 노틸러스로 압박을 잘 하면서 좀 밀리는 구간들도 있었습니다. 그런데 계속해서 힘을 키우면서 역전극을 펼치셨는데요. 어떻게 상황 좀 뒤집으려고 보셨는지 궁금합니다. 일단 조합이 좀 들어가기가 쉽지 않았어서 우와 약간 하도리 감성인데요? 네, 들어가기 쉽지 않았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근데 챔피언이 제리가 워낙 좀 이제 힘으로 게임을 풀다 보니까 좀 골드를 빨리 땡겨야겠다 생각을 해서 좀 많이 먹고 다녔습니다. 아까 제가 하도리 감성이라고 잘못 말씀을 드렸는데 빛이었어요. 미드가 안 보인다고 빛밖에 없다고 치어풀을 써주셔서 네, 그런 연출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마음에 드시나요? 색달래네요. 좋습니다. 역시 밑밖에 안 보이네요. 페이즈 선수 치열했던 1세트 끝내 마지막 한타 장면 저희 같이 보면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 순간에 한타 대승을 거두면서 승리를 결정 지으셨는데요. 한타 승리 확신한 순간 언제였는지 보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일단 제가 알기로는 이게 마지막 한타였나? 아마 마지막 한타는 아니었고 좀 중간 한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때 저희가 상대가 갈려있는 걸 잘 캐치하고 딜러진을 잘랐던 게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후반 가면 이긴다는 생각이 있었어가지고 저기서 이기고 바람 먹고 좀 템포를 빠르게 올렸을 때 이겼다고 확신을 했습니다. 유리함을 가지고 왔던 한타 장면 다시 같이 봤습니다. 초비 선수 2세트에는 1세트에 상대가 가져갔던 코르키를 반대로 가지고 오셨습니다. 아지르 대 코르키 클래식 구도가 오랜만에 나왔거든요. 조합 강점 어떻게 살리고자 하셨나요? 사실 조합은 이제 서로 할 말이 있는 조합이랑 항상 근데 아지르 대 코르키 같은 경우는 코르키로 좀 더 라인전을 세게 굴릴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좀 그 구도를 많이 하기도 했고 좀 거기서 좀 제가 좀 이득을 많이 보면 게임하는데 더 편할 것 같다고 생각은 했습니다. 제가 아는 코르키는 라인전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CS를 정말 잘 드시더라고요. 지금 그 초비 선수의 코르키도 12전 전승 중인데 어떤 게 특별할까요? 다시 같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. 일단 뭐 제가 좀 코르키를 잘 쓰는 것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팀을 잘 만나서 좀 다 이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같은 질문에 같은 답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. 팀원들 덕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초비 선수 지난번에 드레이븐도 활용을 하셨잖아요. 요즘에 미드에서 AD 원딜 챔피언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추세고 초비 선수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이 메타에 대한 의견 어떻게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.
일단 드레이브는 뭐 보통 안 꺼내는 픽이지만 좀 상황 맞고 플레이를 잘하면 좋은 픽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새로운 챔피언에 대한 거부감은 딱히 없는 편이라서 또 이기기 위해서라면 어떤 챔피언이든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딱히 편견도 없고 좀 새로운 걸 자주 꺼내게 되는 것 같아요. 마음이 많이 열려 계신 것 같습니다. 페이지 선수, 그리고 제가 진짜 궁금했던 거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2세트 끝나고 세레모니가 있었는데 그거가 좀 궁금하더라고요. 다시 좀 같이 보겠습니다. 무슨 세레모니인가요 이게? 저번에 어떤 팬분께서 청결 세레모니로 뭐 시우 형 멱살을 잡아달라는 분이 계셨어가지고 그거를 실행했습니다. 평소에 좀 잡고 싶었거나 뭐 그런 건 아니죠? 팬분의 요청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. 그죠. 평소에는 뭐 팬분의 요청으로 팬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한번 해봤습니다. 형 어떻게 보셨나요? 저도 팬분들이 요청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누구로 요청해주시면 좋겠나요? 레헨스 선수. 오케이. 팬분들도 알아두셨을 것 같습니다.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7주차도 젠지 전승으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. 다음 주에는 DRX와 KT 롤스터를 상대하게 되는데요. 무패 행진 이어나가실 자신 있는지 각오 들어보겠습니다. 페이지 선수. 오늘 이렇게 또 힘든 경기를 잘 이겨서 다행이고 또 남은 경기들도 잘 준비해서 끝까지 가서 꼭 우승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초비 선수도 부탁드립니다. 네, 저희가 지금 되게 분위기가 좋고 좀 많은 연승 이어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좀 방심하지 않고 다음 경기 잘 준비해서 또 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함께 응원하겠습니다. 승리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